놀이랑 과학 동화 숲속 친구들이 풍덩마을에 놀러 왔어요. 풍덩마을에는 넓고 푸른 바다가 있어요. 새하얀 모래사장이 있어요. 기분 좋은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들은 신나게 헤엄을 쳤어요. 오, 내가 시원하게 물을 뿌려줄게. 포티가 코를 높이 세웠어요. 포티의 기다란 코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어요. 친구들은 신나게 물장난을 쳤어요. 모래사장에서 소라껍데기를 주었어요.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소라껍데기 안에선 시원한 파도소리가 들렸어요. 소라껍데기 안에 바다가 들어있나 봐. 친구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놀이랑 살펴보기 소라껍데기를 올려주세요. 참 잘했어요. 이제 관찰해 볼까요? 겉면을 만지면 어떤 느낌인가요? 안쪽 면을 만지면 어떤 느낌인가요? 소라껍데기를 귀에 대어 보세요. 피리를 크게 불어 보세요. 놀이랑 생각 넓히기 소라는 바다에 살아요. 소라는 집을 업고 다녀요. 소라가 두고 간 껍데기를 귀에 대어보면 파도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요. 손을 말아서 귀에 대어보세요. 쉬 하고 소리가 들려요. 종이를 동그랗게 말아서 귀에 대어보세요. 종이 끝을 막았다 놓았다 하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놀이랑 생각 키우기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요? 트라이앵글 드럼 우리는 귀로 소리를 들어요. 소리는 느낄 수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꼭 쥐어보면 진동이 느껴져요. 북을 치면 내 몸이 쿵쿵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는 볼 수도 있어요. 물잔을 치면 물결이 일어나요. 북 위에 콩들이 통통 튀어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는 이제 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소라 껍데기를 귀에 대어 보았더니 마치 바다 소리처럼 재미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느낄 수도 있어요. 소리는 볼 수도 있어요. 소리는 공기가 진동을 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요. 우리는 귀로 이것을 들어요. 소리.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놀이랑 과학.